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먼저 이제 셀카를 좀 브리핑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올린 고압세척, 하수구막힘을 확실하게 뚫어줄 때는 또 고압세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세팅한 엔진을 올려고 나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가신 분들도 있고요. 몇 분이 직접 와서 보고 갔습니다. 세팅된 거를 보고 갔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의뢰를 해줄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작업 의뢰를 주시면 이제 세팅하는 거는 지금 견적을 어느 정도 뽑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후의 문제고. 과연 13마력으로 이게 청소가 가능하냐. 다들 그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하냐? 하고도 남습니다. 하고도 남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본바 13마력으로 몇 바까지 뽑아낼 수 있느냐. 현재 지금 제 13마력으로 제 펌프가 이제 250바의 이제 수출량이 17리터인데, 이 클란즈 누즐로 300바가 나옵니다. 300바가 나오고. 진짜 300바 나와서 이게 400바 고압 게이지인데 터진 지 며칠 됐어요. 예, 터졌습니다. 오늘 1000바짜리로 교체를 하긴 했지만 또 터지겠죠. 게이지가 이상한 건지 아무튼 터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엔진의 마력수도 중요하고 펌프의 용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뭐 하나 안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 펌프와 엔진에 맞는 노즐 선택도 중요하고 다양한 노즐들이 있겠죠. 네, 거기에 맞는 노즐을 써서 압력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량보다는 압력입니다. 네, 물량보다는 압력이에요. 때리는 힘이 중요한 거지 물량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세팅되어 있는 250바의 수출량 17리터에 물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리고 이 노즐의 재원들이 있잖아요. 노즐의 재원들이 다 과학적인 거예요. 다 공식이고 계산된 거라서 그거를 어떻게 맞춰서 그 펌프와 이 노즐을 사양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노즐의 최상, 얘가 맥스로 뽑아낼 수 있는 그 압력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13마력 세팅된 집수리 달인 고압 세척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도 없고 직접 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 오신 분들도 뭐 일정을 잡고 오시던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프로모션 진행을 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노즐, 제가 사용하는 노즐과 이제 앞으로 이런 계획들, 그리고 지금 세팅된 거를 잠시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정말 13마력에 300바가 나오는가 한번 걸어볼게요. 걸어보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예. 일단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13마력이라고 해서 꼭 작은 데만 해야 되냐? 아닙니다. 노즐에 따라서 큰 데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엔진은 혼다의 GX390이라는 모델이에요. 이것도 제조 국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얘가 13마력의 엔진이고요. 아무튼 자동차입니다. 자동 이거 사양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자동이냐, 수동이냐, 세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인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는 호크에 토출 압력 250바, 토출량 분당 17리터예요. 네, 오늘 게이지 1000바짜리 바꿨습니다. 터져가지고. 그리고 얘는 직수로 이렇게 물려도 되고 물탱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수압이 센 데에서는
직수가 더 좋아요. 압력이 더 나오거든요. 한 약 20에서 한 50 정도의 50바 정도의 20바에서 한 50바 정도가 더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자흡도 다 나와요. 나오긴 나오나 수압이 약한 곳에서는 오히려 자흡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행에서 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겸용 다 연결되어 있고 호수는 8분의 3, 8분의 3, 50m입니다. 얘는 이제 4분의 1을 리를 사용할 수 있게 끄고 갈 수 있는 용도입니다. 예, 용도. 예, 오늘 50m를 다 풀러서 썼었어요. 오늘 간 현장은 아무튼 50m, 4분의 1은 60m. 이래서 총 110m예요. 110m였는데 로스가 이 펌프에서 나오는 압력하고 노즐에 따라 약간 사양이 있는 차이가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노즐에 나가는 압력 차이는 대략 한 30바에서 50바 정도 차이가 좀 납니다. 아무튼 노즐 따라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무로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8분의 1도 있어요. 8분의 1도 있고 8분의 1도 있는데 이 8분의 1을 사용할 때는 이 건을 사용합니다. 건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고압 세척건 요거는 이제 스크린 조청소할 때 회전 다 됩니다. 회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즐은 많지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아빠 사장님 주신 건데 요거는 이제 탐색용입니다. 배관에 구조가 어떻게 가는지 탐색을 먼저 한 다음에 다음에 뭘 넣을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력은 거의 터보 드릴 노즐로 다 뚫고 있습니다. 예, 다 뚫어요. 금방 뚫어요. 예. 그래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35mm에도 넣을 수 있는 이 8분의 1의 이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다 보여드릴 텐데 이 8분의 1도 200바가 나와요. 200바가.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300바가 나오는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에어를 빼주면서 예. 이거 걸렸어 이거. 예, 충분히 압력이 다 나와요. 예,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주무기 터보 드릴 노즐. 자 이제 터보 드릴 노즐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200바면 저쪽에서 250바가 거의 나오는 거예요. 200바 가까이 다 나오네. 보시는 것처럼 13마력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3마력으로 200바 이상이 다 나옵니다. 예. 요 특히나 이 클란즈 요거를 걸었을 때는 좌우로 300바까지도 올라가요. 예. 여러분들 작다고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터보, 지금의 이 터보 드릴 노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무기입니다, 무기. 엄청난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못 뜨는 게 없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힘이 엄청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제가, 8분의 1, 8분의 1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8분의 1. 8분의 1은 제가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 8분의 1을 사용할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압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밸브 온오프를 압력이 빠졌는지 차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열으셔야 됩니다. 압력이 차인 상태에서 밸브를 열어버리면 아자 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엔진을 껐지만 압은 걸려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카프로 깬다든가 그러면 총 하나씩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어 살살 열어가지고 예 배관 안에 압력 이걸 빼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게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 딸이에요. 딸 예 구경 예 인사 안녕하세요. 옳지. 예 구경 나왔습니다. 예. 조심해야 돼.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일단은 불을 잠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빼면 이제 물이 나오니까 이제 8분의 1 이제 8분의 1을 만드는 건 어떤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냐면 일단은 8분의 1은 제가 8분의 3에 바로 물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밸브가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오늘따라 밸브가 뻑뻑하네. 8분의 1을 사용할 때는 이제 건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건으로 압력 조절을 해요. 이 건으로 순간 탁탁탁탁 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8분의 1 호수는 가격이 좀 상당히 나가는 호수예요. 클란즈의 30m고요. 가격이 좀 합니다. 예, 좀 비싼 거예요. 예, 우리 4분의 1 호수보다도 더 비싸요 가격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자, 연결했습니다. 예. 네. 이제 연결을 했고. 이제 이런 연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고압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고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잘못 다루면 흉기입니다, 흉기.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8분의 1 호스에는 이 노즐이 이게 다 세트로 돼서 나옵니다. 요거 갖고, 싱크대, 욕실, 전문으로 뚫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한계선을 표시를 해놨어요. 2염 표시. 이 구간, 이게 표시가 되면 여기까지 느터 삽입을 하고, 엔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표시가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엔진을 가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그러면 8분의 1도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8분의 1을 세트한다고 잘못 만졌다가 살이 찢었어요. 예, 살이 여기 제가 팔꿈치 밑에가 수압으로 맞았는데 살이 찢었습니다. 예. 아무튼 한번 다시 8분의 1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직수를 열어서 항상 에어를 빼면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작동은 건으로 합니다. 건으로 이렇게. 아, 보이시죠? 언제든지 건을 놓으면은 멈췄다가 건으로 이렇게 톡톡 까도 돼요. 그러면 8분의 1 호수가 사용할 때 압력이 얼마냐? 한번 나와. 200바 이상, 200바 이상 나옵니다. 200바 이상. 여러분들, 이 8분의 1도 위력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정집 그 싱크대나, 욕실, 하수구는, 요 8분의 1이 더 잘 들어가고, 더, 효과를 더 많이 볼 거예요. 네. 이제, 하도 이제, 제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하도 엔진을 돌려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래 사용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노즐과 호스를 뭘 사용하는지를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메인은 4분의 1 메인은 4분의 1로 사용하고 60m입니다 60m. 그리고 요거를 끄고 갈 수 있는 호스는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50m 무로스 50m. 그리고 이제 8분의 1. 8분의 1은 8분의 3에 바로 물려서 사용할 수 있게 압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 길어지니까. 여기다가 또 얘를 걸어버리면 더 길어지면 압력이 약해지니까 아예 8분의 3에 8분의 1로 바로 묶어가지고, 가정 내, 싱크대라든가, 욕실 같은 거 간단하게도 아니죠. 뭐 꽉 막혀도 충분히 뚫습니다. 예, 압력이 200바 이상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뚫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건 이제 스크린도 청소할 수 있는
건입니다. 세척건. 요것도 압이 200바 이상 나옵니다. 이거 상당해요. 요거는 묵은 때에도 다 그냥 뭐 그냥 다 시멘트 다 벗겨져 나가니까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 아무튼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압 세척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영상들은 이제 작업 영상들과 함께 이제 노즐을 과연 이제 13마력에 맞는 노즐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기다리는 노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오게 되면 그걸 올릴 거고 과연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거를 제가 잠깐 이제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제 왜냐면 완성작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보여드릴 거고 왜냐면 살짝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맛보기만. 예. 이게 뭐냐? 더블 배럴인데 더블 배럴. 13마력용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더블 배럴이 과연 13마력이 가능하냐? 예, 오늘 테스트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200바 이상 나와요. 진짜 무기입니다, 얘가. 예. 얘 이제는 대형관 필요 대형관도 무섭지 않습니다. 요걸로 예. 요거 이 더블 배럴. 예, 요걸로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앞에 헤드를 지금 만들고 나서 그때 공개를 할 겁니다. 헤드를 아직 만들지 않아 가지고 진짜 무섭습니다, 요거. 예. 요렇게 노즐을 사용하고 있고 아무튼 4분의 1의 주 무기는 바로 이 터보 드릴 노즐입니다. 예. 요거 웬만하면 그냥 못 뜨는 게 없어요. 예. 다 뚫어요. 예. 요거 하나면 예. 진짜 웬만한 거 막힌 걸 다 뚫습니다. 예. 그만큼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상으로 직수리 달인의 그 13마력 엔진 기본적인 세팅 구성이고 궁금한 거는 문자나 댓글로 주시고 아, 네, 고압 세척을 하러 왔는데, 정화조를 푸거나 정화조 척 빠졌어요. 아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도 못 들어가겠네. 아이고, 완전 뭉개졌구나. 아이고. 얘, 비가 와서. 사모님! 사모님! 멋있어. 찾아. 아이고. 어우, 더워. 근데 나왔다 이제 정화조까지 나왔어 이제 정화조까지 나왔잖아 물소리 나잖아
맞습니다. 다 뚫렸어요. 네. 신호. 우리 왔나? 다 뚫렸어요. 다 뚫렸다고. 보세요. 예, 여기, 여기. 물 다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다 나왔다고. 뚫렸다, 물 나간다. 물 내려와, 이제. 예. 보세요. 예. 물 지금 있는 나오는 거? 예, 예, 다 뚫었어요. 와, 기름 살벌하게 나오네. 와, 기름 살벌하게 나와.
지금 물 내려오는 소리 거기 나나 봐 거야. 어디요? 지금 여기 내려오나. 내려오죠. 아니 내가 지금 2층에 세탁. 예예예. 물 탈수를 시키고 있어요. 예예. 아, 기름기가. 네? 아, 내 나와요, 지금. 예. 아니, 제가 저 넣은 거를 관통해서 여기까지 나왔다니까요. 예. 아, 의심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러고 있다가 그때도 또 뚫린 거 같으던데. 아니, 그때는 뭘로 뚫었는데요? 여기 해갖고 나와 안 했고 다 뚫었지. 구배 자체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는. 자주 막힌다는 거는. 기름 때문에 장난 아니야. 이틀 만에 바로 그래서. 아, 그건 스프링 뚫었어요? 손으로 뚫었지. 그러니까 그렇지. 기계로 뚫어야지. 예, 보세요. 지금 기름 나온 거를 엄청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2층 네. 내려가는 한번 봐주세요. 내려가면 얘기해주세요. 이제 뚫으러 그냥 앉으면 이제 뚫 얘는 뚫러 가는 애니까. 잠깐 2층 가서 봐야지. 네. 지금 저기 물 안 내린 게 그냥 내려가나? 아마 조금씩 내려갈 거야 아마. 네, 그냥 혼자서. 네. 네. 오. 어, 기름. 얘 기름이네. 어. 그래요.
끌렸어! 끌렸어! 내려보세요! 뚫렸어요! 내려보세요! 정화조까지 뚫렸어요! 아, 이제 시원하게 목소리 하네. 엄청 나오는구만. 엄청 나와. 아, 이거 어떡한지야, 얘네. 어이구, 막힌 게 그냥 엄청 나오네. 물 아니 그래서 들어봐요. 시원하게 잘 나와요. 소리 들어보세요. 그 세탁기 물 내려서 네. 그럼 네. 경기 잘 내려가죠. 내려가더라고. 보세요. 시원하게 확 들렸어요. 그냥 소리가 아우 아까 차차 소리 들었어야 돼. 들려. 아, 약간 찌찌찌찌 하더니 네. 지금 지, 여기 이게 그거 막힌 게 다 내려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기서 막 이렇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막혔던 거예요. 여기가 만나니까 얘는 뚫어졌고 여기서도 지금 막혔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아유 속 시원하네 이제. 소리가 틀리네. 아. 네, 뭐 이제 제대. 예. 됐어요 이제. 아이고 진작 내려볼 거를. 그러게 두 번이네. 아우. 아니 딱 느낌이 나더라고. 팍 뚫고 나가는 게. 아. 막혀가지고. 예. 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물 한번 더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예. 원없이 내려 원없이. 아니 잠깐. 며칠 있어봐야 돼. 또 세탁기하고 물 채워. 그러니까 아까 한번 그러니까 내려봐. 하여튼, 제가, 지금 예, 좀 내려봐야지. 예. 콱콱 예, 내려봐. 지금 내려 소리가 들리는데 뭐. 소리가 들려 소리가. 아 이제 시원하게 나오네. 네. 아 예. 예, 청소를 당기면서 한번 해야겠어. 예. 아우리 마무리. 아 아우리 간다. 이제 당기면서 청소 한번 하면 끝나 이제. 예. 달려가 소리 어우 시끄러워 오히려. 와 바람 느끼냐 바람. 네. 소리가 다 들리죠? 이제 코 그러니까 예. 빠진 게 아니라 관이 아예 다 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소리가 확 들리잖아요. 됐어. 오케이.